이거였어? 이영희를 추락시킬 방법이? 김혜미, 너 아주 독한 애구나. 잘하면 나까지 잡아먹겠어. 뭐지? 똑같아도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본부장님께서 보내주신 기사 확인이 늦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네요. 이영희 씨,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왜 우리 회사 2차 경합 1등으로 뽑힌 이영희 씨 기획안이 그대로 DG유통에서 먼저 출시가 된 거냐 말이에요. 저도 기사를 방금 봐서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부사장님. 기획안을 만든 당사자도 모르게 이런 일이 생겼다. 설마 정직원 되는 게 자신 없으니까 DG유통에다 같은 기획안을 넘기기라도 한 건 아니고? 네? 왜? 기획안 넘겨주는 대가로 그쪽 회사에서 정직원 자리 보장받기라도 한 건가? 부사장님! 왜 계속 이영희 씨를 그런 쪽으로 몰아가십니까? 팀장님 비롯해서 저희 팀원들 기사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영희 씨도 정말 모르고 있던 일이고요.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라면 동료라고 무조건 감싸주지 말아요. 기획안 하나로 양다리 걸치고 감봉 걸지 누가 알아요? 최악의 경우 DG유통의 기획안을 표절한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이번 문제는 우리 회사에서 정확히 따져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이영 씨가 기획안 구상하고 개발하는 모든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으니까요. 함부로 모함하지 마시죠, 부사장님. 부사장님, 팀원들도 지금 당황한 모양이니 말씀을 이 정도로 하시죠. 사태 파악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니, 사안이 큰일일 만큼 사태 파악은 우리 회사 감사실에서 따로 할 겁니다. 감사요? 뭐 이런 일이 생길 땐 당연한 절차죠. 억울한 게 있다면 감사실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이영희 씨 입장에서도 좀 더 좋지 않겠어요? 아, 이영희 씨 정말 모르는 일 맞죠? 아니 솔직히 우연치고는 너무 타이밍이 기가 막히니까. 전 정말로 모르는 일이에요, 선배님. 맞아요. 바다에서 건진 거. 경찰이 싹 조사해 보니까 실족이래. 아, 그 어디다 부딪혔는지 그냥 머리에 피가 그냥. 아, 그렇게 쏟았으니 뭐 살 수 있겠어? 아유. 그날 같이 계셨던 분이 심어섭 씨가 맞습니까? 맞지. 근데 우린 다 그냥 뭐 목공방 심씨라고 불렀지. 그날 서울에서 누가 온다고 뭐라더라? 아들 같은 조카? 아니 뭐 조카면 조카고 아들이면 아들이지. 아들 같은 조카는 뭔부. 아무튼 그래가지고 장 본다고 읍내에 나갔다 오더니 갑자기 한잔 하자고 왔대. 그래서요? 그래서야. 조카는 왔냐 그랬더니 안 왔다는 거야. 뭐 실망이 좀 큰 것 같길래 술잔 받아주러 따 나섰지 뭐. 내가 안 왔다고?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지? 근데 그러고 보면 심씨 그놈이 참 성견지명이었어. 응? 요맘때쯤이라니까 칼바람이 확 불었거든. 근데 하필 선착장 앞 우리 집으로 가져가는 거야. 어? 어찌나 고집이 센지. 꼭 그 의사 선생 발견하려고 가는 것 같이 말이야. 응? 참. 혹시 발견 당시에 누가 같이 있었다거나 근처에. 근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날 물의 집도 문을 닫았대. 그래서 더 빨리 발견을 못한 거야. 근처에 아무도 없어서. 그날 겨우 연락이 닿아서 반가운 마음의 아저씨를 만나러 왔어. 아저씨 저 왔어요. 왜 혼자 여기서 이렇게 지내세요?
왜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지? 난 분명 거기서 뭔가를 보고 뛰쳐나왔는데 뭘 봤던 거지? 맞아. 그날 난 낚시꾼들하고 시비가 붙었어. 아, 이봐요. 그걸 건드리면 어떡해? 어이, 내 말 안 들려? 아, 도어. 아니, 딱 봐도 취한 것 같은데. 젊은 놈이 대낮부터 불쌍하다, 불쌍해. 젊은 놈 취하는데 술 한 잔 사줘 봤어요? 당신들이 뭔데 날 불쌍하게 봐! 어? 야, 취하고 싶으면 곱게 취해, 새끼야. 엄마 사람 붙잡고 시비 걸지 말고. 내가 뭐? 왜 내가? 그런 더러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냐고! 뭐라는 거야? 아! 뭐야? 아이씨! 야, 이 새끼야! 딴 데 가서 놀아. 가뜩이나 고기도 안 잡히는데 옆에서 소리치지 말고 꺼지라고. 어쭈? 놀아보면 어쩔 건데, 어? 어? 아이씨! 싸움 난 것 같은데? 언제 공패야, 이 새끼야? 어? 자, 여기서 이러지도 마시고 말로 하세요, 네? 진정들 하시라고요. 뭐야? 당신 뭔데 끼어들어? 넌 또 뭐야? 이 사람 많이 취한 것 같은데 함부로 건드리면 위험합니다. 저 여기 무형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예요.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손 놓으세요, 빨리. 빨리요. 괜찮으세요? 혼자 여행 오신 거예요? 숙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갑시다. 또 뭔데? 이 새끼가 나 쳤다고. 이 새끼가! 아, 좀 그만 좀 하시라니까요. 자, 먼저 가세요. 네? 갑시다. 놔! 놔! 아, 놀아봐! 이봐요. 아저씨. 이봐요. 엄마! 내가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장세준!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해. 너 지금 거기 어디야?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요. 심원섭! 당신 지금 어디 있어? 세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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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준아, 너 괜찮아? 괜찮아? 아저씨,
아저씨. 이봐요. 이봐요. 아저씨. 제가. 제가 사람을 주시기. 너 아무 짓도 안 했어. 너 아저씨 공방 알지? 당장 거기 가서 있어. 알았지? 아저씨. 아저씨. 어서. 진짜 죽은 거면 어떡하죠?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저씨. 여긴 아저씨가 수습할 테니까 너는 가서 꼼짝 말고 있어. 아저씨. 이 사람 빨리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미친 자녀. 아무 생각도 하지 마. 너 잘못되는 일 절대로 없게 할 거야. 자 어서 가. 어서 가. 그래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빅토리오 선장님을 찾아간 건가? 그리고는 우연히 저 신고한 거고?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이 도대체 어디까지 진실인 거야? 무슨 일인데 여기서 보지? 설마 병원에서 안 좋은 얘기 들은 건 아니지? 나 병원 안 갔어? 어? DG유통의 김기영 대리라고 그쪽에서 도시락 기회가 낸 사람 만나고 있는 길이야. 기억 아니 그 김기영 대리라는 사람이 오빠를 만나줬어? 만나주던데. 근데 만나보니까 딱 알겠더라. 아, 이 사람이 이영희 씨 기획안을 가로챈 게 맞구나. 본인이 개발한 도시락에 대해 잘 몰라. 승진아의 생각에만 부풀어요. 말도 안 돼. 걔가 진짜로 오빠를 만나서 기획안 얘기를 했다고? 걔? 너 그 사람이랑 친한가 보다. 오빠. 너구나. DG유통 김기영 대리한테 기획안 넘긴 사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네가 다 자백하고 해결해. 난 모르는 일이야. 그런 짓 한 적 없어. 끝까지 발뺌을 하는구나. 다 밝혀지면 혜미 너 내 얼굴 볼 수 있겠니? 난 분명히 너한테 기회를 줬어. 만약에 이 사태 만든 게 너라는 게 밝혀지면 난 널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으로 대할 거야. 내 인생에서 널 지우겠다는 뜻이야. 그 큰일을 나 혼자만 했다고 생각해? 나만 이영희 씨를 이 회사에서 내쫓고 싶어하는 줄 아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시키기라도 했다는 거야? 아니... 팀장님! 장경준 씨! 난리 났어요, 지금! 아니, 무슨 말이에요? 공고가 벌써 떴다니! 이영희 씨 2차 경합 1등 취소되고 정규직 전환자 명단까지 같이 나버렸습니다. 그럼 이영희 씨는요? 떨어졌어요. 정규직 발표할 때는 내일인데 왜 앞당겨졌을까요, 팀장님? 너무 억울해요. 이대로 끝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어디 가요? 내가 사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려야겠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회사 그만둘 순 없다고요. 아, 거기가 어디라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볼 테니까 일단 기다려요. 이영희 씨? 네. 감사 결과 기획안 유출 혐의는 없지만 이영희 씨 기획안은 저희 경쟁사에서 같은 제품으로 이미 출시가 된 이상 상용화가 어렵다는 게 사측의 결론입니다. 때문에 이번 2차 경합 때 제출하신 기획안은 0점 처리되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도 안 돼.
이영희 씨. 속이 시원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바라시던 대로 다 됐잖아요. 임대리, 말 조심해요. 내가 직접 부사장님께 이영희 씨 문제 제고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올게요. 임대리님, 뭐 알고 있으신 거 있으시죠? 이 일 터지면서부터 임대리님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는 거 있으시면 솔직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대리님? 기영아, 나야. 기사는 언제 나가기로 한 거야? 내가 준 기획안대로 출시하기로 한 거 맞지? 구상품 하나도 바꾸면 안 돼? 난 증거 넘겨줬으니까 이제부터 두 사람이 알아서 해요. 빨리 못 줘서 미안해요. 너무 큰일이라 내 딴은 어느 선에서 정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어요. 대리님, 정규직 전환자 명단이 내일 발표된다길래 오늘까지 결정하면 될 줄 알았죠. 영희 씨는 여기 있어요. 내가 가서 해결합니다. 경준 오빠가 다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아니, 김 팀장, 경준이가 그걸 어떻게 알아냈다는 거예요? 제 대학 동기가 DG유통에서 일해서 그 친구에게 기획안을 넘겨줬는데 오빠가 그 친구와 제 사이를 알고 추궁하더라고요. 그런 적 없다 잡아떼지 그랬어요. 그렇긴 했는데 오빠가 다 밝혀지면 그땐 다시는 저를 안 보겠대요. 저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솔직히 두 분도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실 순 없잖아요. 기영아, 나야. 기사는 언제 나가기로 한 거야? 내가 준 기획안대로 출시하기로 한 거 맞지? 구상품 하나도 바꾸면 안 돼? 그래? 고맙긴. 나중에 밥이나 사. 두 분도 알고 계셨죠? 회장님께 바로 보고 드리려다가 기회를 드리려고 온 겁니다. 기회?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이영희, 정규직 자리에 앉혀주면 되는 거냐?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몇 번을 내치셔도 제가 다시 데리고 올 거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처는 상무 자리가 비어있더라고요. 제가 앉겠습니다. 그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생각해보마. 여보! 고마워. 6개월 감봉으로 마무리하게 해줘서. 공개적으로 망신당할 수도 있던 일인데. 너한테 고맙다는 말 듣자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나는 고마워. 이영희 씨도 알아. 녹음 파일 같이 들었어. 이영희 씨가 사과를 원하면 사과를 하고 보상을 원하면 보상을 해. 뒷일은 네가 감당해야 할 몫이니까. 그리고 이번 일로 나는 너한테 진 빚 다 갚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빠. 그거였어. 내가 그날 본 사진. 그날 내가 알게 된 진실이. 어쩌면 내 아버지가. 김도진 조모가 살림집 바로 옆에서 곰탕 가게를 운영한대. 거기로 가봐. 우리 젊은 손님도 오늘 하루가 고단했던 모양이네. 뜨끈하니 곰탕 한 그릇 하면은 찬바람에 언 속도 따뜻하니 녹을 겨. 앉아요. 식기 전에 잡숴봐요.
저 제가 해요, 어머니. 아유, 어찌요? 잘 만나고 옮겨? 아, 예. 근데 애들 엄마 속이 좀 복잡한가 봐요. 그래서 저 들어가 쉬고 있으라 했어요. 생각보다 더 품이 있으시고요. 정중하신 데다가 우리를 아주 많이 예뻐하시더라고. 애들 결혼시키고 싶으시디야? 뭐 직접적으로 결혼 언급은 안 하셨는데 뭐 그런 눈치라. 아이고, 널랑은 들어가서 큰애랑 있어. 아, 맴도 싱숭생숭 할 거인데 두고 들어가. 아, 마무리는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이요. 손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어? 저 들어가 볼게요. 얼른 들어가. 네. 김도진 씨 아버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